강동구 암사동 인근의 지역 최초의 서원, 구암서원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인재양성과 둔촌 이집선생의 제사를 지내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복원사업도 펼쳐졌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태윤형 기자입니다. 지난 강동구의회 정례회, 구암서원의 복원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구암서원은 지난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폐원된 지역 최초의 서원입니다. 현재는 이를 기리기 위해 구암서원 추정지에 정자를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심신 함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종이 이름을 하사했다고 알려진 구암서원에선 인재 양성은 물론 고려 말 최고의 지식인 중 하나로 꼽히는 둔촌 이집선생의 제사도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강동구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0년대 초반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조성 중인 암사 역사공원 안에 복원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부지 마련 이후 더 이상의 복원 사업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뭐 구암 서원과 관련된 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구암 서원. 취재 결과 지역 정치권의 바람과는 달리 구암서원 복원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구암서원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해 문화재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원 사업도 답보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존 복원 예정 부지에는 구림미술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사 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복원 사업이 계획됐던 구암서원. 오는 2024년 암사 역사공원의 2단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둔촌 이집 선생의 후손들은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고 구암서원 복원과 관련해 강동구와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영입니다.